오는 8일 원주와 강릉, 속초와 삼척 등 도내 4개 의료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 4개 의료원 의료진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경우 특수 배송 차량이 의료원까지 백신을 이송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에는 강원대학교 병원 의료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습니다.